Hello, this is your boy here in the beautiful building about the Dang. Hi, it's a girl, Jimmy. And Yuri, welcome to ASC. Oh, today is Chilsok, which means in lunar calendar, July 7th is Chilsok, which also means where Gyeon-woo and Jingnyeo met in this beautiful bridge called Ojak-yo. All right, but for this romantic day, I want to know who comes to ASC. So yes. Who is it? Well, these boys came here and showed how they grow up each time they come together. Yes. So, one and only... 1TEAM! 1TEAM, yay! Hello guys, I'm Ruben, the leader of 1TEAM. 네, 오늘 이렇게 또 ASC 나왔는데 오늘도 재밌고 즐거운 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요! Hi, I'm Jinwoo. 오늘도 재밌게 놀다 갈게요. Hello, Jinwoo. 재밌게. Hi, I'm Jaehyun. Thank you. Hello. Hi, Jaehyun. What's up, it's your boy BC. BC. Boy. Hi, I'm 막내 Junghoon. Thank you. Junghoon. Hello. All right, the boys are ready to show. Music. Wrap. 지금 난 정신 못 차리고 이리저리 bounce 쳐다보는 누군가 알게 뭐야 럼마만 통화 가능할 말 있음 서기한듯 난 당장 가야 해 친구님 및 또 헤어졌대 친구야 네 불행은 나의 행복 야 미워 아미양 근데 진심으로 내 행복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난 네 친구인데 어째 너도 놀리렴 나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ULLAELI KKOLLAELI ULLAELI KKOLLAELI ULLAELI KKOLLAELI 눈치 없이 좀 굳지마 지금 한두 번도 왔는데 yeah yeah 내 님은 저 멀리 사라진 건 너 빼고 다 아는데 ULLAELI KKOLLAELI ULLAELI KKOLLAELI ULLAELI KKOLLAELI 언제까지 이럴래 ULLAELI KKOLLAELI ULLAELI KKOLLAELI ULLAELI KKOLLAELI Ready for the day, yeah. 그래, 실컷 울어. 고마워, 한번 봐. In the building, please sell the issues. Please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원팀 인사였습니다. 둘, 셋. Just one. 안녕하세요. 원팀입니다. And also please say hello to our hangout fans. 행아웃을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팬들도 계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Hello. Right. So these days, we aren't able to see and meet our fans in concerts or meetings. So what's a romantic that you have been thinking about after this quarantine is over? 요즘은 팬분들과 좀 직접 만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좀 미래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좀 안전한 날이 온다면 낭만적인, 팬분들과 함께하는 낭만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좀 팬분들과 티타임을 갖고 싶어요. 티타임? 저희 좀 오래 기다려주셨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커피 사드리면서 이렇게 좀 팬분들과 많은 그동안 얘기를 못 나왔던 공백기였으니까 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루빈 씨 뭐 그런 바리스타 같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커피 타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카페에서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또 티타임 말고 네.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을까요? 네, 저희 혹시나 된다면 저희 멤버들이 또 다 같이 요즘 하고 있는 자동차 게임이 있거든요. 네네. 어, 카땡. 네. 카트땡. 혹시나 된다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 누가 제일 잘해요? 네. 된다면 누가 해보고 제일 잘하는데요? 잘하냐? 멤버 중에. 아, 그래요? 너무 잘해요. 멤버 중에서는 재현 씨가 1등인가요? 네. 뭘 레벨이 어떻게 되는데? 아, 또. 아, 안 된다요? 잘하는 건가요? 네, 지난주에요. 네. 좋습니다. 네, 국내 5%죠, 그 정도면. 야, 재현 씨는 팀원들과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만약에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바로 콘서트 해보고 싶어요. 콘서트, 네. 미니 콘서트라도 네. 좋습니다. BCC. 네, 저도 이제 재현이랑 마찬가지로 콘서트를 하고 싶은데 이제 콘서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팬분들과 함께 하이터치를 못하겠죠 이제는. 그렇죠. 근데 좀 좋아지면 네, 이렇게라도 이렇게 해서 약간 팬분들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팬 미팅을 또 따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속 3개 이렇게. 네, 그 다음에 티타임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티타임. BCC 제 생각에는 BCC가 남을 사람 남아서 카트 한번 하고. 네네네. 네, 좋아요, 좋아요. 정훈 씨는요? 막내 정훈 씨는? 저는 일단 활동 동안 원래 계속 팬 사인을 해왔는데 이번에 못 해가지고 팬 사인회를 진짜 그냥. 꼭 하고 싶어요. 빨리. 사인회. 네. 사인회라도. 아, 네. 알겠습니다. Well, I hope that day will come soon. So let's kick off the first segment with amazing 1TEAM album Quest. Album Quest is a segment where 1TEAM has to win their chance to promote the album. Album Quest는요, 1TEAM이 직접 앨범 홍보의 찬스를 쟁취하는 코너입니다. 좋습니다. Yeah, and they have to guess quiz question to win their promo time. 지금부터 1TEAM에 대한 퀴즈를 드릴 건데요. 정답을 맞힐 때마다 앨범 자랑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First quiz, 첫 번째 퀴즈 드릴게요. 네. Your title track, "ULLAELI KKOLLAELI" is a phrase that people use to tease other people, but there is actually a standard way of saying this phrase. Do you guys know it? 이번에 얼레리 꼴레리라는 타이틀로 나오셨는데 다른 사람을 놀릴 때 쓰는 감탄사인데요. 네? 원래 표준어는 따로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표준어가 따로 있나요? 표준어가 네. 이 단어에 또 따로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퀴즈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를 누가 작사하셨죠? BCC 알고 계시고 BCC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럼 알죠. 자, 그럼 이거를 만약에 못 맞추면은 원팀의 앨범 홍보 찬스는 또 없어집니다. 네. 저는 작사를 했으니까 전 빠지겠습니다. 야, 와. 멤버들이 공평합니다. 공평해요. 아는 거 맞아요. 전 아니까. 저는 이미 사전 조사를 하고 왔으니까. 좋습니다. 더 재밌게.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네, 그 대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standard way of saying 얼레리 꼴레리? 자, 첫 번째. 얼렐레 꼴렐레, 2번 알라리 깔랄리, 3번 얼랄레 꼴랄리, 4번 알랄레 깔랄레. 입니다. 이게 뭡니까? 네. BC 씨는 벌써 눈치를 챈 표정을. 네, BC는 이미 알죠. 네, 딱 벌써 보여요. 예. BC 자. 나도 보이는데? 멤버분들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네, 정답. 재현. 1번. 1번 얼렐레 꼴렐레. 아니야? 저거는 루빈 씨가 자신 있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루빈 씨 정답은 뭔가요? 아, 전 리더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한다 생각하고요. 야. 맞춰도 되나요, 바로? 네네네. 너무 좋죠. 2번, 알나리, 깔나리. 알나리, 깔나리. 어떤 게 기반으로 그런 지식이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나 이거 좀 궁금해요. 그냥 찍으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좀 이것저것 좀 많이 찾아보거든요. 얼릴 걸릴. 네, 찾아봤었어요, 안 그래도. 아, 그래요? 앨범 활동 시작 전에 찾아봤는데 네. 이제 초록창 이제 국어 백과에서 네. 알려주더라고요. BCC, 여기에 정답이 있나요? 아, 리더인데 당연히 맞추겠죠. 맞출 거예요? 아는 거 맞나요? 저 아닌 거 같아. 지윤 씨가 또 다른 의견? 저도 재현이랑 같은 1번. 1번. 얼렐레 꼴렐레. 둘 다 손잡고 우리 나가. 막내는 2번 같은데요. 알나리 깔나리. 자, 그럼 2번 아니면 1번 하겠습니다. 2대 2네. 리더를 믿느냐? 아니면 자, 빨리 종합해 주세요. 저희도 오케이, 리더 믿겠습니다. 리더를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틀리면은 리더 자리 가져와. 좋습니다. 2번 알나리 깔라리 안타깝게도 정답입니다. 알나리 깔나리 좋습니다. 오케이. First promo time. Please tell us about your fun title track. 얼레리 꼴레리. So 첫 번째 홍보는 아주 신나는 곡 얼레리 꼴레리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얼레리 꼴레리란 곡은요 락기반으로 만들어진 곡이고요. 이제 가사가 이제 친구가 연애를 한 후 이별을 했을 때 위로해주지 않고 놀리는 그런 가사들로 이루어져 있는 재밌는 곡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가사의 포인트들을 잘 들어보시면은 아 정말 얄밉다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진짜 친구가 헤어졌는데 왜 놀려요? 나빴다. 왜 그래요, BCC? 네, 정말 친한 친구일 경우에는 약간 괜찮아? 하면은 조금 우글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때? 이러시네요. 아 그렇게 놀리는 거군요. 진우 씨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형이에요, 근데. 제가 형이에요. 예를 든 거잖아요. 알았어. Alright, but it's the first title track that is written by BC. How did you get to make this song? 이번에 BC의 자작곡이자 첫 타이틀곡인데요. 네. 작업 과정이 좀 궁금한데 이 곡을 좀 어떤 뭐 영감을 받았는지 어떻게 곡을 쓰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뭔가 좀 재밌는 요소 혹은 멋있는 요소 둘 중에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다가요. 네. 둘 다 썼는데 얼레리 꼴레리가 됐고 약간 얼레리 꼴레리 라는 단어가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능 프로그램 뭐 자막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전 연령층이 다 알겠다 싶은 요소가 약간 얼레리 꼴레리인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재밌게 풀어보자. 네. 뚝딱 나왔네요. 뚝딱이요? 감사합니다. 뚝딱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한 달? 아니요?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이야 그럼 어느 정도? 얼마나 하면 이렇게 곡이 뚝딱 나옵니까? 10분? 5분? 5시간. 네. 5시간이요? 5시간. 이야, 대단합니다, BCC.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도... 네? 말씀하세요. 너무 버릇없이 나갈 것 같아요. 괜찮아요. 좀 더 열심히 해서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니요. 한 달 정도 걸렸고요. 네, 정확히 5시간 걸렸다고 하셨고요. 5시간 그렇게 안 걸렸다. 네, 이 문제는 더 정확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Here's the second quiz. We're going to show you a part of 얼레리 꼴레리 performance on LED. So guess which part of the lyric it is. 두 번째 퀴즈인데요. LED에 얼레리 꼴레리 무대의 일부를 띄워드립니다. 어떤 가사의 안무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가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ED 보여주세요. Let's go. 자, 어떤 가사였을까요? 자, 일단 나야. 일단 진우 형 손에 네일이 있는 거 보니까. 아니 이거 뭐 움직임도 없이 그냥 사진만 보고 맞춰요? 네, 그렇죠. 네. 그냥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팀이니까. 저기 맨 오른쪽은 루빈이 형. 손, 루빈이 형 손 같은데? 반지가 두꺼운 게? 죄송한데 어떤 가사인지 맞춰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네네네. 일단은 시작. 아, 그 시작이요? 스텝 바이 스텝. 네. 일단 누군지부터. 네, 누군지. 잠깐만, 이거 인트로 아니에요? 아니, 인트로는 아닌 것 같아. 좋아요. 자. 발도 이렇게 바깥쪽을 향해 이렇게 서 있고. 근데 아무리 이렇게 헤매는 것 같아도 저는 BCC를 믿어요. 그쵸? BCC는 뭐 5시간 만에 타이틀을 뽑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한 5시간 필요할까요? 전 이거는 이제 한 BCC가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좀 끄고 있어요. 재현 씨. 네, 재현 씨. 막사비. 맞네. BCC한테 확인을 하고 정답으로 가요. BCC? 맞는 것 같아. 저는 멤버들 믿어요. 전 재현이 믿어요. 리더 믿으니까 나오잖아요. 재현이 믿어야죠. 자, 자신 있으면 한 번만 단체로 그 파트를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 5, 6, 7. 눈치 없이 좀 끄지 마. 안무까지. 거긴가요? 네, 딱 그 부분입니다. 누구의 파트죠, 그 파트가? 진우 형 파트입니다. 오, 진우 씨가 생각보다 자신 없어 보이는데 얼굴이? 아니요, 맞아. 자, 혜준 씨 어떻게 될까요? 정답인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BCC. 네, 정답입니다. 아니 뭔가 봐봐. 형이 이러고 있는 자세는 생각밖에 없어. 맞히셨네. 맞습니다. Okay, promo time. You have a lot of visual change this time around, so please tell us about them. 네, 이번 홈버는 먼저 오랜만에 컴백인 만큼 비주얼적인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각자 어떻게 변신했는지 자랑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변화가 있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반반 염색. 네네네. 머리 감을 때 이렇게. 굳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같이 감고요. 네네. 조금 뭔가 이렇게 해서 좀 더 튀게 만들어봤습니다. 좋아요. 오늘 진우 씨도 반반 바지. 이거는 챙겨주신 거 입었어요. 네. 이건 맞춰온 거 아니고요. 진우 씨 코 피어싱. 네, 저 이번에 코. 어디서 들으셨어요? 말해도 돼요? 한국에서 왔나요? 네, 저기 저쪽 네. 요즘 핫플레이스에서 들었어요. 네. 희시 씨는 탈색을 하셨네요. 그러네요. 머리색 형광 노랑색으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루빈 씨 항상 약간 왕자님이라는 항상 그 캐릭터가 있었는데 좀 뭔가 이렇게 확 튀는 색으로 머리를 좀 바꾸셨어요. 그런데요? 네, 좀 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좀 몸도 많이 키웠고요. 네. 먹어서. 살크업을 좀 키웠고요. 이제 머리도 좀 독특한 색깔로 염색해봤습니다. 너무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막내도.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뽀글머리에다가 이제 주근깨를 해서 뭐 음방 때나 자켓 때 그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본인은? 저는 80%? 20%는 왜요? 별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저는 좀 더 밝은 머리를 좋아해가지고 충분히 밝은 머리. 지금 굉장히 밝은데요. 되게 밝은데요. 제 기준에서는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본인만의 또 의사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확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레리꼴레이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좋아요. 제일 신경 쓴 점이 뭐가 있을까요? 퍼포먼스에서. 퍼포먼스에서 제일 신경 쓴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무대에서 다 같이 플레이를 했을 때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되게 그런 거에 좀 더 치중을 뒀고요. 그리고 포인트 안무도 누구를 놀리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약간 보시는 분들이 저희 무대를 봤을 때 쟤네 얄미워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좀 더 얄밉게 해봤습니다. 자, 그럼 그 얄미운 코리아그래피의 포인트 댄스가 뭐가 있나요? 저희가 볼에다가 손을 대고 얼레리꼴레리에 맞춰서 이렇게 놀리는 안무입니다. 이거는 얼레리꼴레리인가요? 이름이 그냥 얼레리꼴레리 춤. 그렇죠. 근데 여기 완성이 진우 표정이 있어요.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되네요. 진짜 진우 표정이 딱 보는 순간 이게 완성이구나. 왜요? 진우 씨 하기 싫어요? 한번 좀 해주세요. 근데 원샷 받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하지 마요. 진우 씨 하지 마요. 빨리 얘기해요. 진우 씨 빨리 얘기해요.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우리 넘어갈게, 안 할 거면. 좋습니다. 오 마이 갓. 진우 씨 그럼 보여줘요. 진우 씨가 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하나, 둘, 셋. 5, 6, 7, 8. 얼레리꼴레리. 귀여운데 왜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했다. 스트레스 받으셨네요. 여기 다음 이쪽 코드로 가실 것 같은데 양쪽에. 좋습니다. 다음 활동 때 기대해 볼게요. Okay, let's go to our hangout fans. 팬분들 만나볼게요. Yeah. Hello. Alright, we have Brooke, Ileana, Kitty, and Donella. Who wants to quiz 1TEAM? Okay, let's have Katie try it. Alright, hello Katie. Hello, Katie. Hi. Please say hello to 1TEAM. Hi.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us. Ruben, happy birthday. Thank you. Ruben. 자, KT가 퀴즈를 드릴 겁니다. Katie, if you're ready, please give us the quiz. Okay, so in the music video, the members are dancing on the car. What is the number on Junghoon's jersey? Wow. 노란색 차 위에서 춤을 추시는데 이때 정훈 씨의 적힌 숫자는 뭐일까요? 야, 그건 정훈아 네가 맞춰야지. Number. 제 조끼에 적힌 숫자요? 네. 저도 모르는데. 야, 뭐 어떻게 모르고? 아시는 분 있나요? 10? 10. 알아? 맞아 10이야. 확실하신가요? 방금 여기서 봤어요. 이러면 안 되죠. 왜 말했어? 자, 지금 what's the answer? 10. It's 10. All right. They got that right. All right, Katie, before we say goodbye,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say to the boys? I just really want to say that we really love y'all, and we can't wait for y'all to come back to Texas. Brian. Thank you. All right, thank you, Katie. Thank you. They're so happy. 텍사스에 꼭 와주길 바란다고. I know. 좋습니다. 팬분들께서 되게 활기차시네요. 좋습니다. We would like to hear about music video. The music video has many fun scenes, so please tell us about the music video. 얼레리꼴레리 뮤직비디오는 노래 분위기에 맞게 재미난 장면들이 너무 많은데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뮤직비디오의 내용이. 네, 저희 얼렐꼴레리 뮤직비디오는 일단 제가요 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해서 이제 메신저로 좀 다시 치근대는 그런 내용인데 네. 제가 여기서 잠이 든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멤버들과 같이 노는데 그 노는 놀이들이 다 저희 한국의 우리 한국의 이제 전통 놀이 같은 놀이입니다. 숨바꼭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지우개 레슬링 또 이런 놀이들을 저희가 추억에 젖어서 게임을 하다가 제가 꿈에서 다시 깨죠. 그렇지만 이제 그녀는 답장을 받지만 이제 답장을 하지 않는 일십 당했죠. 어우 소름 났다. 자 그러면 이제 루빈 씨께서 말씀해주셨듯이 in the front Ruben text is unread and in the later of the music video it's ignored. So I want to know if it's bad for ignoring or unread. 자 루빈 씨가 말씀해주셨듯이 문자를 보냈을 때 안 읽씹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읽씹을 당했는데 멤버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게 더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안 읽씹, 읽씹. 읽씹이요. 읽씹이요. 읽고 싶은 거. 좋습니다. 진우 씨는요? 저도 읽씹이지 않을까. 읽고 싶은 거요. 네. 좋습니다. 저는 안 읽씹이요. 그렇죠. 아예 읽지를 않는. 네. BC 씨는? 저도 마찬가지. 안 읽는 게 더 기분 나빠요. 정원 씨. 저도 안 읽씹이요. 아예 무시를 한 거 아닌가요? 그렇군요. 안 읽씹이 더 기분. 그러면 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멤버들 중에 읽씹 혹은 안 읽씹. 얘 안 읽씹 장난 아니에요. 와. 얘 장난 아니에요 진짜. 진우 씨가. 네. 아 저 안 읽씹이 제일 싫어요. 바꿀래요. 진우 씨가 안 읽씹이 더 기분이 나쁘다 했지만 그래서 안 읽으신 거죠? 아예. 제가 읽씹이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멤버들께 그냥 안 읽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우 답장 되게 빠르다고 생각해요. 3일 뒤에 와요. 이게 멤버들 간에 이제 갈라지는 의견. 진우 씨가 루빈 씨한테는 3일 뒤에 하고 BC 씨한테는 바로 하는 이유가. 형 근데 생각해봐요. 어제 내가 바로 연락했지. 자기 약간 재밌어 보이는 링크가 보이면 바로 읽고요. 약간 뭐 사적인 얘기를 할 때는 안 읽어요. 3일 뒤에 답장이 와요. 심지어 제가 답답하면 이제 안시베스니까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분 나쁘게 3일 뒤에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똑같이 또 답장을 해요, 일부러. 까먹은 것처럼 네. 다시 반복이군요. 진우 씨 근데 그건 통신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이거는 제가 보낸 그때는 와이파이가 터지고 그때는 와이파이가 잠깐. 미안해.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멤버 중에서 좀 안 읽씹이나 읽씹을 좀 자주 하는 멤버가 있나요? 바로바로 대답하는 편인가요? 네, 저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세 분은 계속인데 이렇게 이쪽 두 분은 나중에 화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리 씨 질문해 주세요. Okay, what are each of your favorite scenes from the music video? 멤버들이 얼레리꼴레리 뮤직비디오에서 각자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어떤 건가요? 제일 좋아하는 장면. 자,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막내부터 해볼까요? 네. 저는 그 냉동창고 있잖아요. 저희가 열심히 이제 특수 분장까지 해서 했는데 너무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냉동창고. 네, 냉동창고. 네. 좋습니다. BCC. 네, 저는 그 초반에 보면은 약간 되게 약간 좀 느와르적인 장면이 나와요. 네. 그 부분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좀 좋아합니다. 선글라스 끼고. 아니요, 선글라스는 안 꼈어요. 안 꼈어요? 그럼 어떻게 느와르적인 걸 표현했어요? 저 씬도 좋아하긴 하는데 네. 앞에 씬 보면 약간 좀 테이블에 앉아서 다들 되게 갬블링하는 것처럼 나와요. 그 장면. 갬블링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지우개 레슬링을 하는 장면인데. 그렇죠, 되게 뭔가 했는데 이제 지우개 이렇게 하고 되게 존재하게. 좋습니다. 속였죠. 재현 씨? 저는 성냥물 우는 그 느와르 장면이 제일 멋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저는 재현이가 이제 말뚝박기 해가지고 와이어 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장면이 제일 즐거웠어요. 왜요? 와이어 타면은 힘드니까요? 당연히 얘가 힘들어하니까. 와이어 타면 진짜 즐거워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와이어가 없어서 이거는 보지 못하겠네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좋아요. 이거는 행악 팬즈랑 또 같이 해보겠습니다. 팬분들 부를게요. Brooke, Elena, Katie, and Antolena. Who wants to quiz? One team. Who wants to guess one team's quiz? Actually. It's gonna be. Let's have Eliana try. Yes. Right. Hello. Hi. Hello. All right. Let's say hello to one team, please. Thank you for having us today. Also, happy birthday to Ruben. Okay. Happy birthday, Ruben. She 생일 축하한다고. One team, please give the quiz to Elena. Let's go. Okay. Please say the members' names from the oldest to youngest. Not oldest. Top two. Top to bottom. Bottom, yeah. All right. Oldest to youngest. Eliana, do you have the answer? Same. Yeah, BC and. And then is Ruben. Okay. And then. And then three members. Okay. Junghoon, Jaehyun, and Junghoon. 오, 다 아신 것 같아요. She got that right. Thank you. Thank you, Eliana, for hanging out. Thank you. Well, thank you. Bye bye. Bye bye. Have a great day. That was a very easy question for 1TEAM fans. Since we're talking about the members, let's see the boys' talents. 1TEAM의 팬덤께 역시 멤버들에 대해 정보도 정말 잘 알고 있군요. 멤버 얘기가 나온 김에 실력 자랑 타임. 좀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멤버가 있다면. 즉석에서 뭐 보여줄 수 있어요? 즉석이긴 한데. 진짜 기대됩니다. 네네네. 오케이. 짧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 노래요? 알겠습니다. 앨범 준비되어 있나요? 센터로 나와. 자리에서 부르신다고? 자리에서 부르신다. 자리에서. 뮤직 드랍. 좋아, 이 모든 것이 좋아. 머리부터 발끝까지도 조그만 행동까지 하나하나 좋아. 이 모든 것이 좋아. 너와 함께라면 즐거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져. 난 네가 필요해. 매일같이 기다라고 난 기도해. 난 오직 너무 니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No, no. 자, 다른 멤버도 뭐가 있나요? 노래 말고 또 있습니다. 어, 뭐예요? 춤입니다. 예. 제가 보실 건가요? 이게 팬분들도 본 적이 없는 제가 춘 춤이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인가요? 네, 좋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저희 최초 공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뮤직 드랍. Get ready. Well, let's wrap up the album quest and see the love that global fans sent in for 1TEAM. I, ASC, you. 눈치 없이 좀 굳지마 지금 한두 번도 왔는데 yeah, yeah. 내 님은 저 멀리 사라진 건 너 빼고 다 아는데 올레리꼴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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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이럴래 올레리꼴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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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ready for the day yeah.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those in. 2 lucky fans will get a prize, so please check the board after the show. Now let's see some questions and requests the fans sent in for 1TEAM. Please show us the first message. 실시간 request 보겠습니다. Please have all the members imitate BC's It's Your Boy BC. ULLAELI is so amazing. 1TEAM 화이팅. It's Your Boy BC를 따라해줄 수 있나요? 라고. 다른 멤버분들께서 본인의 약간 개인의 그런 거를 담아서. 자기 스타일. 오리지널을 먼저 한번 볼까요? 오리지널. What's up, it's your boy BC, y'all. 좋습니다. 야, 아가 많이 들어가네. What's up, y'all. 그럼 우리 유리 씨, 유리 씨부터. 네, 유리 씨. What's up, y'all. What's BC, y'all. 네, 좋습니다. 자, 루빈 씨. 저는 따라해볼게요. 네네. 이제 BC 형이 이시아 보이가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네. 이거 아까 했던 건 평상시 보통 텐션. 네. 이시아 보이 BC 이거고요. 네. 감성적인 노래할 때. 네. 이시아 보이. 이거고요. 힙합적인 노래할 때. 네. 이시아 보이. 네. 이거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BC 씨. 아닌 것 같은데요. 표정이 굉장히 밝고요. 좋아요. 진우 씨 기대되는데요. 진우 씨.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기대하지 말까요? 하지 말까요? 기대하지 말까요? 안 하려면 안 할게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너무 잘한다. 하세요. 마음 편하게 하세요. 마음 편하게. 아니 근데 아까 유리 선배님 배우고 나 든 생각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전 다른 느낌이에요. 제 느낌으로 한번. 네네네. 어떻게 이샤. 왔어요. 집에 가세요. 오셨어요. 네. 오케이, 자 재현 씨 바로 할게요. 아침에 이렇게 속삭이는 듯이. 속삭이는 듯이요. 오, 좋아.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이게 따라하는 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느낌이? 아닙니다. BC의 사랑을 담아서 모든 멤버들이. BC 씨. 여러 가지 BC 버전. 자, 정훈 씨 막내죠. 너무 부담이 되네요 이게. 괜찮아요. Let's go. What's up, it's your boy BC. 야. 좋습니다. BC가 봤을 때 제일 좋았던 거 하나 골라주세요. 왔어요. BCC 하나만 뽑아주세요. 진우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우께 좋았습니다. 다음에 진우 파트에 그걸로 넣어가지고 진우 파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왔어요. 오케이, 라니. 왔어요. You're joining us on Laughter School Club. Let's move on to our second segment. Complete ASC. On Complete ASC, 1TEAM will do mission to win a prize. 두 번째 코너 Complete ASC는요, 미션에 도전해 1TEAM이 직접 선물을 쟁취하는 코너입니다. Alright, today we're going to be doing the member talk before the show. The members answer questions sent in by the fans. Yeah. 오늘은 멤버 토크를 진행할 건데요.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아까 멤버들이 다 답변을 적어주셨습니다. 네. If we give a question about a certain member, the other member have to guess what the relevant member wrote. 각 멤버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나머지 멤버분들이 해당 멤버가 뭐라고 대답했을지 맞춰야 됩니다. The person who gets the most right answer will get a prize. This will be easy for the members who knows the other members well. 제일 많이 맞힌 분께 선물 드리고요. 평소에 서로의 습관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유리한 게임이겠지요. Well, let's find out who has the best observation. 좋습니다. First question is about Ruben. 자, 이거는 루빈 씨가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다른 멤버분들께서 답변해 주셔야 돼요. 자, 누가 들어도 인정할 수 있는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한 가지 단어. 자, 진우 씨부터. 왕자님. 재현 씨. 자유롭게 대답할게요. 그래요? 네. 없으면 없는 걸로 넘어가고요. 아는 사람 먼저 대답하세요. 왕. 근데 이게 항상 매번 바뀌었어가지고 왕자님이었다가 루루였다가 그러거든요. 전 루루 하겠습니다. 루루. 그럼 전 루디 하겠습니다. 루디. 자, 루빈 씨 여기 정답이 있나요? 없습니다. 가방가 이게 질문이 항상. 그럼 저희가 한번 맞춰봐도 되나요? 네. 저희는 힌트 있나요? 동물이에요. 알겠다. 알겠다. 사막여우. 아니에요. 정답 사마귀. 나 알아요. 사마귀. 네. 저 알아요. 진우 씨. 사슴. 그냥 저 정답 갈게요. 네. 표범이요? 네. 표범. 네. 으르릉 표범. 네. 정답이 없군요. 레오파드를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아니에요. 레오가. 제가 팬분들한테 요즘 이런 이 별명을 많이 들어요. 자. 팬분들한테 많이 든다고요? 강아지인데 댕댕이 강아지인데 종류가 있어요. 시바견. 땡. 정답이란다. 밤이란? 땡. 저요. 땡. 네. 재현. 리트리버. 무슨? 골든 리트리버. 정답. 와. 골든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다 모르시는 표정이신데.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저도 맞춰놓고 처음 듣긴 합니다. 형한테 관심이 없니 너네? 열심히 관심이 있는데 매번 바뀌면 이게 관심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소린지 아시죠? 그렇죠. 아니 모든 정답이 계속 바뀌면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늘 알아봐 줘. 계속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엔 골든 리트리버로 한번 표현했습니다. 맞춰본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재윤 씨가 맞춘 걸로 할게요. 자, 진우 씨에 대한 질문 뽑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어떤 랜덤 공이 뽑혔을지. 제가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진우 씨만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지울 수 있다면 세상에서 완벽하게 없애버리고 싶은 나의 흑역사. 재현! 실수! 재현이 제일 빨랐어요. 슈퍼스타 K 나갔을 때. 슈퍼스타 K 오디션 나왔어요? 프로그램이죠. 네. 자, 슈퍼스타 K 나왔고요. 또 있어요? 또 있습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또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한 번 더 그냥 얘기해 보세요. 네, 저요. 오케이. 그 V 앱에서 방구마려. 네. V앱을 하는데 V앱 도중에 갑자기 애교를 부리려니까 방구마렵다고 얘기를 하길래 전체가 당황스러웠던.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정색하면서 방구마렵다고 하면 좀 이상한 애 같잖아요. 혹시 지금 애교를 부리니까 사실 근데 저희 지금 약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싶은데 어떻게? 나 귀엽거든요. 근데 이것도 맞다. 귀여운데? 귀여워요. 아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지는 너무 방구마려워. 근데 진짜 근데 너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진우 씨, 저희는 좀 궁금한 게 지금 굉장히 약간 소버한 상태인지 뭐가 하나. never. 좋아요, 진우 씨 너무 잘. 답변 중 있었나요 지금? 네, 있었어요. 정답을 말해주세요. 네, 슈퍼스타 K 네 오디션 프로그램 나갔을 때를 지우고 싶습니다. 왜요? 흑역사입니다. 왜요? 잘했을 것 같은데. 되게 많은 장면이 있을 텐데 딱 한 장면을 뽑자면. 아니요, 많은 장면이 없었고 딱 한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 딱 한 장면에. 딱 한 장면에. 삭제. 네. 사실도 저희 다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인데. 네. 저도 다 삭제해버리고 싶거든요. 맞아요. 왜요? 그때 얼마나 귀여웠는데요. 여러분 잠시 보고 오시죠. 네, 보고 왔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엄청난 공감이죠. 네. 우리 재현 씨가 그러면 계속 정답을 맞히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재현 씨에 대한 질문. 좋아요. Let's go. 보겠습니다. 나는 휴대전화에 우리 멤버들을 이렇게 저장했다. 재현 씨가 어떻게 저장했을지. 여보세요. 원팀. 네. 여보세요. 네. 일단은 근데 얼마 전에 봤을 때는 그거였어요. 그냥 원팀 진우. 네. 원팀 BC. 원팀 BC. 원팀으로. 정말 그냥 원팀의 누구로. 원팀 루빈이 형. 원팀 정훈이 형. 그냥. 자, 그냥 좀 알아보기 쉽게. 네네. 자, 재현 씨 정답이 있나요? 일단 루빈이 형 빼고는 다 맞은 것 같아요. 루빈 씨는 뭘 똑같이 대답했는데. 루빈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형... 점수 계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나만 달라? 자, 형이, 루빈 씨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뭐라 했죠? 원팀 루빈이 형. 틀렸어요. 정답! 원팀 루빈. 맞아요. 아싸. 자, 혹시 재현 씨보다 형 라인이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네, 다 근데 형으로 다 안 쓰시고 그냥 이름으로만. 네. 재현 씨. 그거에 루빈 씨가 약간 표정이 조금 씁쓸하네요. 혹시 루빈 씨? 괜찮아요. 아유. 형이라고 듣는 게 이 형 핸드폰에 제가 저장돼 있는 게 더 저는 서운해요. 뭐라고 저장돼 있어요? 원팀 작은 벌레요. 작은 벌레요? 왜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왜요? 왜 작은 벌레예요? 아니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자다 일어나다 봤는데 그냥 벌레 닮아가지고. 혹시 다른 멤버도 예뻐. 좀 애칭이 있나요? 이 친구는 야도란이라고 저장돼 있고요. 야도란? 야도란이요? 야도란! 어디 있었어? 야도란 뭐예요? 포켓몬. 한참 찾았잖아요. 어디 있었어? 네, BC 씨는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원팀 BC, 원팀 정훈이. 막내. 막내라 저장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맞힌 걸로 할까요? 루빈 빼고 다 1점씩 주는 걸로. 우와! c 씨의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도 안 궁금한데 의도치 않게 들은 멤버의 TMI. 야, 이거 어렵다. BCC가 들은 TMI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BCC가 그렇죠. 생각한 TMI.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낼 수 있어요. 멤버의 TMI니까. 네. 아 근데 멤버 누구라고 얘기를 해주면 너무 쉬워지네. 저렇게 다 써주시네. 거기까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네, 멤버. 진우의 TMI인데. 자, 진우 씨의 TMI. 오늘 제가 이제 오늘 하루 동안 들은 TMI이네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일어나서 샵 갔다가 이제 여기 왔죠. 그렇죠. 네. 그쵸. 나 알겠어요. 자, 정답. 안 돼요. 잠깐만. 보니까 지금 가능합니다. BC 씨만. 네. 그러니까. 버터풀 야도란 피전 출판. 진우 씨 있나요? 저 그거 오늘 그거 랭크 올려가지고 다이아 갔다라는 거? 다이아 갔다라는 말? 땡. 아 레벨 올려가지고. 네.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그거. 아니 그게 TMI인가 싶어. 그게 TMI인가 싶어서요. 아 정답 다른 분 축하할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에요. 다른 분들 정답이에요. 루빈? 진우가 오늘 아니야 들어보자. 진우가 오늘 방구마려 왔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우 씨 오늘 좀 울겠는데요. 좋습니다. BC 씨 여기 대답 있나요? 5개 생길걸요? 오, 네, 있어요. 네. 오, 있다고요? 아까 얘기하긴 했거든요, 제가. 네. 맞다고? 아, 네, 맞고 난 다음에 갑자기 광고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이아로 올라갔다가 정답인가요? 네, 그게 정답이에요. 좋습니다. 아, 몰랐지, 정답 나온지 몰랐지. 더 나빠. 야 몰랐어. 진짜 몰랐어. 나는 분명 정답이라 했어, 그지? 너 들었지? 저는 들었어요. 야 네가 맞췄어 그래도. 제가 맞춘 게 점수가 올라가요? 아, 근데 진우 씨가 생각해도 아 이건 좀 TMI였다라고 생각하는. 아니요 그냥 제가 되게 혼잣말을 많이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좀 어이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잘했네, 잘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자 우리 정훈 씨 거 보여야 될 것 같죠? 좋습니다. 정훈 씨의 질문은요. 불렀다 하면 100점 보장, 노래방 가면 부르는 나의 애창곡은? BC! 쉬어요. 어린 왕자. 어린 왕자 누구, 어떤 분의? 김하온 씨의 어린 왕자 나왔고요. 다른 이거 좀 들어보죠. 안 돼. 진우. 그 테티서 선배님의 트윙클? 테티서 선배님의 트윙클 나왔습니다. 좋아요. 저 약간 취향이 의심되는데요. 아이유 선배님 반편지. 아이유 선배님의 반편지. 다양합니다. 랩, 아이돌 그리고 발라드까지. 좋아요. 자, 루빈 씨 맞출 수 있는 찬스인데요. 아 BY 선배님의 틱탁. 더 타임 거소. 아 타임 거 틱탁. 틱톡이라며. 틱톡. 아니 나도 기억이 안 나. 틱톡이라 했지. 더 타임 goes on. 좋습니다. 자 정훈 씨가 거기에서 답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서 답이 있습니다. 이제 BC 형의 어린 왕자라는 곡이. 네. 저번에 이제 노래방 저희가 컨텐츠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불렀는데 100점이 나와가지고 한 번에 통과했어요. 그럼 저희도 100점 드릴 테니까 여기서 한번 짧게. 네. 불러주세요. 기대돼요. 약간 기계예요, 기계. 툭집 나오는 거. 와. 7, 6, 4, 7. 네. 여러 가지 색깔의 플레임. 메모하기 바빠 여기 내가 배우가 꽤 많아. 가만히 좀 내비둬봐 네가 다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 허러. 솔직히 말해, 그다음 가사 알아볼라. 아는데 짧게 들려주는데 해가지고 좋습니다. 다시 루빈 씨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루빈 씨가 지금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못 맞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가지고 다니는 물건 중 가장 소중한 것. 루빈 씨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저요. 정훈. 핸드폰. 아, 뭐가 있을까요? 아니야, 근데 이렇게 식상한 거를 적어놓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 야, 리더잖아. 리더가 설마 여기다 대고 진짜 리얼로 핸드폰 적어놨겠니? 자, 바로 갈게요. 진우 씨. 아, 저 일단 먼저 패스. 다른 사람. 네. 호신용품. 이거 스프레이 뭐 이런 거. 네, 여러 가지. 호신용. 색. 자, 루빈 씨, 여기 답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 근데 제가 이거 답변 썼나요? 그렇죠. 네, 썼을 것 같아요. 정답. 없습니다. 없다. 네. 오, 아 좋은 힌트였습니다. 진우? 있다네요. 자 마지막. 왜 본인이 몰라요? 자, 정답을 저희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팔찌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아, 팔찌라고 썼습니다. 아, 팔찌예요. 팔찌. 아, 그거 지금 차고 있는 팔찌예요? 맞습니다. 왜 그게 가장 소중하죠? 제가 이거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는 디자인, 진우랑 커플이거든요. 네. 커플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같은 디자인이거든요. 네, 같은 디자인이시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이라 요즘 맨날 끼고 다닙니다. 너무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이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8점. 자, 모두 빵점이고로 가겠습니다. 모두 빵점. 진우 씨의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빈 씨 좀 잘 맞춰보세요, 이번에. 네. 네네.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SNS나 인터넷에서 내 이름 혹은 우리 팀을 검색하다가 발견한 의외의 점은? 나 이거 적었어요.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렵죠, 사실. 이름, 팀 검색하다가 네. 발견하는 겁니다. 좋아요. BC, 네? 스포츠. 스포츠.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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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바로 생각나는 거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건 루빈 씨가 맞춰야 되는데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네. 멤버들이 아니라 제 이름 검색했을 때. 네. 진우. 정훈. 진우 이름을 검색했을 때 다른 그룹 분들이 나왔다? 비슷한데? 저요. BC? 위너. 아니 그거를 한 분만 딱 통틀은. 네. 진우션. 땡. 정말 재밌네요. 이게 그 한. 네. 아니, 저 희준 씨한테 얘기한 겁니다. 네. 한 분만 딱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진짜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정원 씨가 답변한 것 중에 좀 가까운 얘기인가요? 정원이가 그냥 제가 그냥 정답, 정원이 정답으로 할까요? 네네. 좋습니다. 정원 씨가 정답으로 가겠습니다. 뭐였죠, 정원 씨가 얘기했던 게? 진우를 검색했을 때 다른 그룹 멤버분이 나오셨다고. 그냥 진우를 검색하면 진우라는 연예인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런 거였어요. 좋습니다. 다른 분들, 동양인들이 나왔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가볼까요? 네,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질문으로 가볼까요? 재현 씨. 재현 씨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재현 씨. BC. 오늘 내가 멤버들을 보고 한 첫 마디. 자, 갑니다. 오늘 내가 멤버들을 보고 재훈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힌트는요, 세 글자입니다. BC. 몬스터. 세 글자? 아니요. 자, 정훈 씨. 세 글자. 세 글자요. 너무 쉬운데요? 정답. 네. 일어나. 네. 좋습니다. 나왔고요. 진우 씨. 패스. 아침에 일어나서 패스라고 했다. 루빈 씨. 씻을 거 너무 줄인 것 같은데요. 세 글자로 맞추려고. 네, BC. 몇 시야? 정답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어떤 거죠? 몇 시야? 이게 이렇게. 그럼 너가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 말했어요? 와, BCC가 3점입니다. 야, 3점으로. 야, 선물. 그럼 우리 BCC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선물은 뭐죠? 선물 바로 너무 맛있는 피자! 하겠습니다. 고구마 피자 추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따가. 네, 맛있게 드시고요. 자, 행아팬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Antonella from Peru. Hello. Hello. What's your request? Could you sing another member's part for the song "ULLAELI KKOLLAELI" that you wish it was yours? 얼렐리 꼴리에서 다른 멤버의 파트 중 내 파트였으면 좋았겠다 하는 파트가 있다면 있을까요? 그리고 짧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네네. 있을까요? 다 지금 제 파트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저도 제 파트 너무 좋은데. 제 파트에 너무 만족을 해서. 루빈 씨 있나요? 저는 근데 우리 피시 형의 인트로 곡에 이제 맵 벌스 A를 좀 탐나긴 해요. 오케이. 자, 가봅시다. 어느 부분이죠? 지금 난 정신 못 차리고 이리 저리 바운스 곡이요. 루빈 wants to try BC's. 그러니까 그게 오리지널 버전이 어떤데요? 어떤데 이렇게 들리는 거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It's your boy BC. 지금 난 정신 못 차리고 이래저래 bounce bounce. 와와와와 좋습니다. 똑같네요. 지금 난 정신 못 차리고 이리저리 바운스. 똑같잖아요. 똑같네. 아, 똑같네. 가사 똑같네요. 좋습니다. 가사 똑같네요. 좋습니다. Alright, so now thank you for hanging out. Hope you like the show. Thank you. Bye. Bye. 자, 지금 기다리고 있는 팬 또 계시죠? Yep. Hello. Hello. Hi. Brooke from Brazil. Hello. Hello. Alright, let's hear Brooke. Thanks for having me. Alright, Brooks, what's your request? So since the title song is called ULLAELI KKOLLAELI, please share with us some things you want to tease about the other members. 네. 타이틀곡이 얼레리 꼴레리인데 조금 팀원을 놀릴 수 있는 만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놀릴만한 점. 받아볼게요 이거는. 네. 저희 멤버들 놀릴. 네. 네네. 뭐 멤버에 놀릴만한 점이 있다면. 얼레리 꼴레리 BCC. 며칠 전에 그 진우랑 루빈이랑. 카트 대결을 했는데 네. 루빈이가 졌어요. 아 진우는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네. 루빈 씨가 졌습니다. 루빈 씨가 진 네. 거죠 그럼? 네. 아주 그냥 두판 처참하게 두판 다졌어요. 처참하게라니 두판 다졌어요. 두판 했는데 두판 져가지고 바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삭제를 해버리더라고요. So there's this game that they do, which is like a card writing game, and Jinwoo only did it for 1 week, and they did for 2 plays for BC and Jinwoo and Ruben, but Ruben lost all the 2, and he deleted the app. 레이스를 끝내지도 못한 거예요, 혹시? 그렇게 졌어요? 아니요, 레이스는 끝냈죠. 아, 아이고. 끝냈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삭제. 끝나자마자 삭제를. 네. 아니 봐줬어요, 제가 솔직히. 봐주셨다. 근데 왜 삭제를 하셨는지. 원래 잘 안 하는 게임이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냥 네, 뭐,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Alright, Brooke, that was something that I wanted to tease about. Thank you for hanging out with us. Thank you. Bye bye. And unfortunately, that brings us 1 hour with beautiful 1TEAM. How did you like the show with us? 1TEAM 오늘 끝났는데 소감 한 마디 들어볼게요. 자 이제 항상 이제 오랜만에 저희가 ASC를 항상 나오잖아요. 네.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쵸 1TEAM? 그럼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항상 이제 다음 앨범 때도 컴백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ASC에 나오기 싶습니다. 꼭 불러주세요. 꼭 불러주시면 무조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오늘 좀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맞아요. We have some sad news today, as we announced later before. Today is our last show with Yuri as an MC.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ASC의 MC를 함께해주는 유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를 해야. 네, we were actually so grateful and happy to have Yuri. And Yuri, what do you say?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네. ASC는? Well, for me, ASC became like a family. Mm-hmm. You know, it's like a good routine. I come here like every week on Tuesday and having fun with you guys and with everybody, and yeah. I think it's gonna be so hard to say goodbye. Okay. Yeah. Thank you, Rido. You did a good job. Yea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Anything to say to our fans for the last time? Yes. Please stay tuned with ASC because I will come here again, and as a guest maybe. Yes. Or as a special MC. Yeah, I guess. Please. All right. And yeah, thank you so much for supporting me every time when I was here. All right, Yuri, do your last meant as an MC, and we're gonna send you off. As you know, ASC is created with our ASCers' participation. So to everyone who participated in today's show, make sure to check the prize board on our homepage for instruction on how to collect your prizes. All right, but usually we go to our pink room, but today let's go all into our middle and say goodbye. 다 같이 중간에 넣어서 인사하겠습니다. Oh my god. All right, we're gonna say goodbye. 자, 그러면 1TEAM 그리고 우리 유리 also goodbye, and please tune in our next week ASC also. Everyone, goodbye. Bye. I love you, ASC. 못 차리고 이리저리 bounce 쳐다보는 누군가 알게 뭐야 어떻게 드라마만 통화 가능할 말 있음 서기한테 난 당장 가야 해 친구님 밑 또 헤어졌대 친구야 네 불행은 나의 행복 야 미워 아미양 근데 진심으로 내 행복 어쩌고 저쩌고 왜